저희가 드디어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예, 오시죠, 평창. 불합비 여러분들, 평창에 도착한 소감 어떤가요? 엄청 좋죠. 평창, 옛날에 제가 가족여행 같이 왔던 곳이기도 한데, 이제 여기서 월드캠프가 열리니까, 제가 그저께 제가 고백을 했어요. 사실 BBC 여러분들, 제 여자친구 BBC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I love you. 대일이 형, 어떠신가요, 기분이? 저는 사실 오늘 팬분들한테 이걸 주려고 갖고 나왔어요. 좀 이따가 드릴 건데. 아, 하고 있는 걸 착용해서 벗어주는 네, 사람도 있지. 이걸 줄 거니까요. 좀 이따 꼭 게임 이기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일이 형의 땀내가 진동하는 선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오늘 미션. 이거 뭐예요? 읽으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블락비 여러분, BBC와의 1박 2일 월드캠프 개최를 축하합니다. 와. 팬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가는 자리인 만큼 블락비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오, 형은 무슨 선물일 것 같아요? 돈. 이름하여 선물 장만 산타 버라이어티. 마스터 빅준의 선물은 블락비 숙소의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바로 그것! 그건 수건 TV 어떤 거예요? 아직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뭐 어떤 거예요? TV. 오, 오 진짜요? 아, TV. 대박. 벽걸이? 벽걸이도 좋아요? 네, 우리 TV야. 흑백 아니었냐? 흑백 아니었어? 우리 TV 모니터야. 우리 TV 모니터 모니터 카메라만해요. 우리 HD요? 거 있는 카메라. 대박.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저희 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써 있어? 우선 중간에 원래 빙고의 정석은 중간에 걸 까야 돼. 안전한 거부터. 공부해진 블락비. 공부해진 좀 근데 우리가 공부를 못 하니까. 나 믿어. 브레인이야. 공부해진 가운데 가. 나는 근데 원래 센터를 공략해야지 이게 쉬워. 센터를 공략해. 좋아. 결정했어. 두던 든든든 든든든 든든든든든든 공부해진 블락비. 이곳은 대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하신다. 총 문제는 7단계고요. 7단계까지 통과됩니다. 하나 있어. 좋아 좋아. 1단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자 문제입니다. 아, 한자. 대학교 멤버들 성별은 남자입니다. 남자를 한자로 써주세요. 이걸 남자라고 써야 돼요? 남자. 남자요? 자 쓰면 또 싫어요. 아들 자. 뭔가? 너 뭐 하냐? 뭘. 뭘 봤냐? 네. 아, 갑시다. 맞나요? 네. 잠깐만 살려주면요.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 맞아. 다 탈락, 근데 막. 처음입니다. 예!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2단계 문제입니다. 오케이, 적어줍니다. 예. 예. 쉽네. 저희 다들 문학죠. 3단계, 초등학교 3학년 과학 문제입니다. 나 과학 싫어. 잘 드세요. 다음 중 의자를 만들기에 알맞지 않은 물질은 무엇인가요? 의자요? 의자요? 1번 철, 2번 나무, 3번 유리, 4번 스펀지, 5번 플라스틱. 문제 질문 있습니다. 단일 재료도 말씀이신 거죠? 어. 아. 스펀지. 잠시만요. 뭐? 10초만이요. 잠시 은근히 다 만들 수 있어 이게 맞으니까. 스펀지가 오예요. 어예요. 요새 메모리 폼이라고 나와가지고 그게. 저 근데 메모리 폼이 요새 잘 나와서. 유리로 만드는데? 유리로 만들 수 있어요. 상대 하나 있으니까. 플라스틱 우리가 찾아내면 되잖아. 왜 그래요? 유리로 만든 스펀지 진짜 찍어준다. 와, 난 이거 확실하다. 이거 찍어? 자, 들자. 하나, 둘, 셋. 나 몰라. 3번 유리 정답. 예. 제가 유리로 의자 만들면 어쩔 거예요. 누나, 내가 유리로 의자 만들면 어쩔 거야. 유리는 유리, 지코, 테이. 맞췄어요. 오케이, 네 분만 다음 단계 도전할게요. 야, 너 설마 안 보고 있었니? 초등학교 4학년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한 중간식이에요. 자기 지역을 국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이거
뭐야, 아, 왜 그래요, 이 사람. 이 사람. TV, TV 받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주목 받고 싶어서 그렇다고? TV 받고 싶어. 주목, 주목 띄워요, 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나도 진짜 되게 그렇다. 되게 떳떳하지 못하다. 얘들아 미안해 있어 이 와중에. 6단계 쉬어가는 넌센스 문제입니다. 넌센스. 부모님 말씀을 엄청 안 듣는 말썽쟁이 고1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대로 가다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자숙을 하지만 아까 고1이 아니라 고릴라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한 줄 알았어. 한 번만 누나 딱 한 번만 다시요. 말씀을 엄청 안 듣는 고1 아들인데. 네. 하나요? 하나 둘 셋. 뭐야? 여자 이대로 가니까 이대 가면 안 되잖아요. 이대 가면 이대 여자잖아요. 이대 도착한다. 이대 도착한다. 저 웃었어요. 정답은 테이블 혼자 고2가 됩니다. 예! 고2가 된다니까. 천재다. 그냥 맞아. 고2 아들이 이대를 갈 수 없잖아요. 이화여자대학교. 아 그냥 다음 문제 진행해 주세요. 다음 문제예요. 어 이게 마지막 아니었어? 맞춰야 다음 말 맞아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입니다. 지은이는 문구점에서 네. 400원짜리 구두 몇 개와 600원짜리 봉투 두 번을 사고 2,400원을 냈습니다. 두 개 샀다고요? 지은이는 구두를 몇 개 샀을까요? 그러면 이거지 그거. 어, 오케이 됐어요 전. 네, 정답 들어주세요. 짠. 이게 정답이에요, 참고로. 예스! 자, 1단계 통과하셨습니다. 팁 주세요, 팁. 이 정도는 뭐. 팁 주세요. 저거 때가면 안 돼요? 할 때는 좀 더 어렵게 해주세요. 뭐, 기초. 어, 우리 빙고판 채우자, 그럼. 빨리 빙고판. 순간 틀릴 뻔했어. 뭐, 어떠죠? 이게, 이거. 이제 뭐예요? 저세. 우리는 공부의 시간 지금 딴 거죠, 저희가. 네. 참 잘했어요. 아, 잘 나가는 로맨티스타 재밌었긴 할 텐데. 로맨티스타. 네, 저희가 대각선으로 갈 거니까요. 이거. 예,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이 막대 과자로. 막대 과자를? 막대 과자로 동그란 과자를 옮기는 걸 할 건데. 동그란 과자를 옮기는 거?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걸 하는 거죠. 네네네. 자리가 지금 좀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한번 자리를 정하는 거. 그럼 제가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 가능할까? 아 그럼 제가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들어보고. 저는, 고려 고려? 네. 저 개인적으로. 알았죠. 고구려. 재희 형이 아무래도 오늘 분홍색깔 입었으니까 센터에서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옆자리에 가서 재희 형과 한번 재희 형과 한번 교감을 나눠보고 싶어서 재희 형으로 해요. 사이드로 빼주세요. 재희 형이 세 번째. 예. 예. 이제 경영이 두 번째. 네 번째 가운데요. 네 번째 형 선 잡게요. 네 번째 형 선 잡게요. 아, 네. 그럼 지웅이. 지웅이 여기. 야, 나 사이즈 빼주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 있는 대로. 예. 예. 아, 연습게임, 연습게임 해봐도 돼요? 실패해서 그냥 갖다 뽀뽀해버려요, 재영한테. 어. 오, 나. 이건 실패죠, 이러면. 아니. 얼굴 나서요. 아, 그거 아니야. 좋아. 형. 지는 인물이 너무 커요. 시작할게요. 야, 네 입이 너무 커. 고전해. 네, 그냥 고전하는 거야. 어차피 연습해봤자 뭐 안 되니까. 자, 시작. 야, 야, 자, 스타워치. 스파이. 오, 좋아. 오. 이렇게 뒤로 밀어주지 마, 이렇게. 뒤로 좀 물러주면 안 돼. 미래야, 카메라. 한 명은 가만히 있어야 돼. 아, 뒤로 물렀지 왜? 아, 저 가만히 있어. 아, 저. 그럼 초기야. 내가 나. 야, 얘야. 싫어, 여기. 얘야, 가만히 있게 얘기하네, 형. 금방 할 것 같은데? 아유, 왜 물어와.